네, 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즐거운 불금 보내고 계시나요? 아마 아니실 겁니다. 왜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주식장이기 때문에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국내 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금 거의 뭐 내리내리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장이 안 좋은 가운데 미국장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니 많이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애플이거든요. 애플인데 애플도 지금 꽤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주가가 보면 고점 대비 한 12.8%, 한13% 정도 내렸네요, 애플이.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10% 고점에서 10% 이상 내리면 매수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 주, 두주 모으시는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고 모으는 거예요. 10% 하나, 11% 하나, 12% 하나, 13% 하나, 14%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아셔 계속 모으세요. 언제까지 모으냐? 내가 사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으기 시작한 요점이 오면 멈추시고 일단.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하락 때또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막 불안하고 막 중국의 건설업체가 망해서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다 같이 망할 거다. 뭐 제2의 금융위기가 올 거다 떠드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애증의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테슬라. 아이,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 고점에서 꽤 조정을 받았어요. 고점에서 지금 한27% 정도. 그리고 역사적 고점에서는 대략 한 49%, 5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이게 로그로 봐서 그렇습니다. 로그 해제해 드려 볼게요. 저는 항상 로그로 봐요. 여기죠, 여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테슬라를 제가 한번 까불었었잖아요.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잡아갖고 막, 그죠? 이런 데서 기가 막히게 잡아갖고 여기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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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해서 재밌게 보고 또 샀다가 또 여기서 사갖고 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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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하다가 여기서 갭을 띄우는 자리에서 아, 테슬라 이제 끝났어. 라고 했는데 웬걸 계속 날아가네. 그래갖고, 아, 속으로, 너무 잘난 척했나? 너무 설레발했나? 야, 이 테슬라는 일반 주식하고 틀리네. 아, 강하다. 날아간다. 아, 나. 그러다가 또 자존심 상해서 다시 사지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데, 역시나, 그냥 날아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제가 팔았던 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두주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테슬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가격적인 것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슬슬. 이게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완전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막 전기차 업체들 도산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는 아직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요. 근데 중국 업체는 벌써 파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야, 난 아직 한15% 남았는데? 나 20몇 프로 넘어갔다가 지금 15%인데? 이러고 있어요. 아마 더 내릴 겁니다, 가격. 근데 이러면 나중에 테슬라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 거기 몇 단계? 4단계. 완전 자율주행.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거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 선포가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망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굉장히 망설이는 거예요. 원래 했으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만큼 과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약간 또랄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모아 가시려고 기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유과장이 모으기 시작했다. 같이 물리자. 아셨죠? 그렇게 아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외 투자하시려고 계속 간 보시던 분들 있죠?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애플하고 테슬라. 저는 이제 조금 조금씩 밑에서 더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이제 미국장이 뭐 폭락이 온다, 이제 다 왔다, 금융위기가 온다, 뭐, 긴축, 연준이 긴축이 들어가고 금리를 계속 올려서 작살날 거라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보는지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 20년 국채가 4.56%입니다. 30년이 4.39, 4.4예요. 그리고 2년물 단기죠? 이게 4.93.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웃긴 거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딱. 조금이라도 그런 그 매크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 채권 금리가 막 오르죠. 그죠? 이게 이상해야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게 뭔 말이야? 뭐 국채는 뭐 채권 금리 뭐야?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제정신 아닌 거고 아직 시작도 안한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왜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글로벌 시장이든 이머징 시장이든 위기가 오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가요. 그죠? 그죠? 안전자산. 안전자산은 어딜까요? 달러. 그죠? 그래서 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달러가 들어가서 달러를 뭘 할까요? 보통 국채를 사요. 그죠? 국채에 파킹한다고요. 왜? 위기가 오면 나중에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채권에 투자해 놓으면 듀레이션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1%만 내려도 25%에서 35%까지 수익이 나요. 이 듀레이션이. 그래서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머징 통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올라요. 여기까지 맞는데 국채는 왜 올라가냐 이거예요. 지금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얘가 인기가 좋아. 너도 나도 사려고 그래. 너도 나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이거 5천에 팔았는데 막 불티나게 팔려고 6천 원, 7천 원, 8천 원. 그러면 국채를 너도 나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국채 금리 가격이 빠져야 돼요. 맞잖아요. 금리를 높게 한다는 건 뭐야? 안 팔리니까 자꾸 높여주는 거잖아. 야, 4% 줄게. 4.5% 줄게. 5% 줄게.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금리는 거꾸로 가야 돼. 채권 금리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 뭐 중국이 무너져서 미국도 영향받고 전 세계에 위기가 올 거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특히나 이 장기채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장기채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위기가 당장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누가? 큰 손들이. 조막손들이 어떻게 볼지는 전 관심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큰 흐름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 이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어디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걸 보면 제가 떼부자 됐겠죠. 제가 워렌 버핏이겠죠. 근데 워렌 버핏 정도면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은 항상 뭔가를 먼저 투자해놓고 저 사람 저게 왜 투자해? 라고 했는데 한 6개월 1년 뒤에 보면 아 씨발 버핏이 맞았네.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워렌 버핏 그 온께서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못 봅니다. 제가 보면 제가 천재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매크로나 이런 채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을 보면 아 위기가 온다고 베팅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 라고 이런 것들이 읽힙니다. 그래서 30년물 기준으로 하신 게 좋겠네요. 지금 이게 지금 4.5니까. 그래서 한 30년물이 한4.5% 이상 했을 때부터 채권 조금씩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 모아가시면 5% 넘을 때까지 쭉 이렇게 사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MF라고 있어요. 채권 3배짜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기로 먹고 나오는 겁니다. 채권인데도. 이 TMF 투자하신 분 중에 최근에 마이너스 90%인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올라옵니다, 이분들. 채권 투자해서 마이너스 90%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30년물 4.5% 정도 넣으면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죠. LTPZ. 물가연동 채권.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뭐예요? 물가도 그만큼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금리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채권을 사면 계속 손해보면서 매집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그러다 나중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보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플러스 알파로 뭘 받을 수 있다? 물가. 물가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남들이 이만큼 떨어질 때 우리는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득을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30년물이 한4.5% 이상 되면 요 LTPZ 조금씩 한번 모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찍었습니다. 제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해외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얘기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 꼭지에서 여러분들 사라고 하기에도 물론 언제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애플도 한13%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도 급등하다가 많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와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면 어쨌든 물려도 크게 확 물리진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안전자산을 믿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선봉장에 맨 앞에 서서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야, 저 새끼도 물렸대 하면서 같이 따라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가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